이제 미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조금 그래도 조금 뭐가 더 다르게 더 잘 되고 기도응답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네, 다들 그래도 조금 더 뭐가 좋아지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비를 하나님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 청각 청년들 있으면 멋진 신랑, 멋진 신부를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에 꽃과 나비 같은 그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꽃을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알조나에 많은 선인장, 가시 많은 선인장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나비와 같은 삶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기 싫은 누에 벌레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으시고 요청과 기대하는 다른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의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른 절망적인 삶이 펼쳐지는데 낙심하고 절망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생각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수제자답게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막상 주님께서 잡히시고 그런 현장에서는 가까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고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닭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결심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네 가지의 절망스러운 사례들이 있는데요. 함께 그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국어 내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스탠포드와 어떤 다른 팀과의 미식 축구 결승전이었나 봅니다. 한 팀이 상당히 이기고 있고 마지막 4초만이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게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4초를 남기고 상대편에서는 아주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초를 놔두고 경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순간에 그 4초 짧은 시간에 역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게임이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러셀과 테리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결혼하고 살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기심이 많고 서로 다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혼 약속도 깨뜨리고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도 그냥 포기하고 이제 완전히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한 이후에 남편이 러셀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가 용서를 받아주어서 이혼했던 그 결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재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라는 할머니가 2008년 어느 날 뇌출혈로 사망 진단을 갑자기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집으로 돌려보냈고 집에서 간호하다가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장례식을 준비하고 어디에 묻을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 병원에 가봤더니 할머니가 호전되고 그 사망 진단까지 내렸던 할머니가 회복이 돼서 그 장례식을 하는 계획 대신 함께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혼하고 병원에서 확인 사망진단서를 받았고 경기가 거의 끝났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기대를 받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군중들과의 기대와는 달리 로마의 오피셜 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큰 돌로 막고 무덤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다 끝장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즐거워하고 승리를 외쳤습니다. 3일간 무덤에 계실 때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는 깨트려지고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소망과 희망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똑같은 이야기들인데 한 가지는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아시스를 기대하고 나비를 기대하고 꽃을 기대했던 삶 속에 사막 같은 메마른 인생이 펼쳐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 절망 속에서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처럼 연약한 시몬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몬이 주님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반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사막 같은 생애가 오아시스와 같은 생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기도를 받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인장을 주셨지만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면 그 선인장 속에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뇌꽃을 주셔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그 뇌꽃을 주님과 함께 겪어나가면 그 뇌꽃이가 언젠가는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나비로 훨훨 날아가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맨 윗줄 오른쪽 세 번째에 있는 한 소년의 실화입니다. 시골에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회에 다닐 때 인생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1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14살 때 축구를 좋아했는데 공이 갑자기 세게 날아서 눈에 확 맞고 눈에 망막 박리가 되어서 병원에서 2년간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과 의술이 좋지 않았던지 장님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뇌졸중을 일으키더니 어머니가 8시간 만에 그냥 그 놀람 속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겠다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눈을 고쳐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마저도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과로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고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4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리고 나의 시력까지 다 앗아가실 수 있는지 그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견디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밑에 13살, 9살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을 고쳐주셔야만 내가 이 동생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공장에 가서 일하고 돈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분명히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불쌍한 동생들을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기대했던 눈뜨는 그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기도 응답은 안 되고 본인은 맹인 재활원으로 보내지고 13살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9살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어졌습니다. 눈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그 청년은 불광동 천막교회 가면 조용기 전도사가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저 천막에서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어서 비탈길을 올라간 청년은 허름한 천막교회를 발견했고 거기서 조용기 전도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았지만 그래도 눈은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살피길 원하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이와 비슷한 역상황을 어쩌면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야벳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고 혹 그런 어려움이 없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려고 하는데 그 돌이키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야베스처럼 승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4장 8절에 고스는 아눕과 수메바와 하름의 아들 아이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다 모르는 이상한 이름들이 나오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약 500여 명의 족보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전개됩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다 보면 너무나 지루해서 살짝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 내용 속에 4장 8, 9, 10절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못 읽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4장 9절을 읽고 한번 해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왜요? 왜 야베스라고 했다고요?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저희 집사람이 조금 늦게 아이를 가지면서 그 산통을 한 8시간 했는데요. 제가 밖에서 밤에 병원에서 잠 못 자고 간호사가 저쪽에 지켜보는데 계속 지켜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8시간 이후에 자연분만을 못하고 이렇게 칼을 쫙 쬐고 피를 많이 흘리면서 얘가 나오는 것을 제가 병원에서 보여줘서 봤는데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이름을 손 고통, 손 괴로움, 손 비탄 뭐 그런 이름을 결코 줄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으면 아이를 고통이라고, 고통을 야기하는 아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부계 사회에서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는 걸 보면 아버지가 참 무책임하고 그렇게 아버지는 가정적인 역할을 잘 못했던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 이름 속에 미래가 걸려있고 많은 애연적인 의미가 담기는 그런 상황인데 고통이다. 고통을 가져오는 아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어른들 재밌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뭐 의미, 뜻 있는 이름들입니다. 딸을 하도 많이 낳으셔서 좀 딸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무슨 이름 지으시죠? 말씀, 그렇죠. 말씀. 순이는 그만 나오고 이제 말 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근데 엄마가 무슨 기대를 했는지, 야베스야, 야베스야. 아들 부를 때마다 고통, 고통, 괴로운 생각만 나는 그 이름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운한 행동과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아이로 태어나면 부모님이 아이를 야베스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두 팔이 없고 한 발만 있는 아이, 남자도 아니고 닉 브이치처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난다면 또 이런 가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한 교수가 수업시간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 남자 아빠는 술주정뱅이고 야베스 아빠처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술주정뱅이고 집에 있는 것을 다 술로 써서 탕진하고 가재도구를 팔아먹고 다음에 돈을 빌려오지 않는다고 만삭이 되어 있는 그리고 폐병이 걸린 부인을 두들겨 패는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린아이가 만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병 3기로서 피를 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의대 교수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무 잘하는 얼굴이라 대답을 아시겠죠? 그 의대생은 이 얼굴을 못 보고 저 같으면 분명히 낙태시켜야 됩니다.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태시킨다고 하니까 의과대학 교수님이 대답하기를 누구라고요? 당신은 이 사람을 낙태시켰다고 베토벤을 낙태시켰다라고 의대생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야베스의 아버지처럼 힘들려고 어머니를 두들겨 팼던 그 아이가 어쩌면 이름을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지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태어나서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삶을 달리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귀중한 자라 honorable than his brothers, honorable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귀중하다는 말이 kabod, 이가봇이라고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특별하게 살 수 있었던 기도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형제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용모와 키와 외모를 보고
왕 될 만한 사람을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다른 많은 형제 자매들 중에 야벳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에 특별한 존귀한 영광이 있었는데 과연 무엇이 그 비결이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가 역대상에 나온 이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단 한 사람으로서 그냥 역사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 하나님께 보시기에 귀한 자, 그리고 우리 묵동제일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여섭 집사님이 어디 가시는 걸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렇게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되는 꼭 존귀한 필요한 일, 그런 분이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런 비결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렀다. 한국말로 하면 좀 점잖게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표현 같은데 영문을 보면 He cried out to the God. 아주 외치고 호소하고 간청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힘든 삶이고 제 이름도 고통인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아주 애절하게 간청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히 호소하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고난과 아픔이 있으시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또 영혼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드려 구하세.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기도드려 구하며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주께서 제게 복을 주시려고 된 또 한국말을 보면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복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Bless me indeed. Indeed란 말이 꼭 정말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간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분명히 복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전 그 성경에는 개역되기 전에 성경에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라고 보정했습니다. 복을 주시고 복을 꼭 더 주셔서 꼭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할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매달렸던 것처럼 야베스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저를 꼭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믿음을 갖고 그 내려오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께 야베스는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청하는 비결이 그 응답의 비결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고 베드로의 변화와 축복도 예수님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받은 것처럼 야베스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라고 간구했고 저희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난 속에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은 우리 고난의 해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청년 생각해봤던 그 모든 고통을 겪었던 청년의 삶을 영상으로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으로 강영호 박사. 그 눈먼 학생입니다. 백악관의 가장 높은 보직에 오른 사람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높은 공부에 섰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정책차관보가 되기까지 그의 과거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1957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축구공에 맞아 시름을 상실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고요.
생계를 위해 일을 하던 누나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다. 그 응답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했다. 어떻게 그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연세대의 교육과를 입학하고 문과대학의 전체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장애인 최초로 정규 유학생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펜실베니아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Now here, 기회는 지금 여기에 있다와 Nowhere, 기회는 아무 곳에도 없다는 문장 한 단어를 띄어쓰느냐 붙여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 그를 보면 믿음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간증의 삶인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축복을 복의 복을 강구했고 자신을 돌봐주었던 그 당시 여대생이 정리들고 그 장애인 사역을 평생 할 각오로 신부가 부인이 되어주었습니다. 두 아이들을 낳았는데 자신 눈은 보이지 않지만 어린아이들을 밤에 성경을 점자책으로 읽어주면서 신앙을 심어주고 자녀 두 아들이 한 아들은 아버지 장님 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에 유명한 안과의사 미국에서 인정받는 유명한 안과의사가 되고 한 아들은 또 정부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신실하게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만 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만 된다는 그 기도가 드려지고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지역, 지경을 넓히시고입니다. Enlarge my territory, border, 접경, 경계선을 지경, 땅의 경계선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부동산 땅을 점점점 많이 사서 부자 되십시오라는 그런 뜻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의 전부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넓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간청입니다.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욕심으로 땅을 넓혀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야베스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약속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는 그 성경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의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광고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지경을 넓혀주시되 그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위에 있어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위치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 열지 말고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많이 받고 많은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라. 라는 그 나누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장님이면 보통 분들이 하시는 게 우리
반말을 하고 제압을 많이 하시는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학업하고 공부하고 박사까지 되어서 그 학업을 통하여 수많은 장애인들을 세계적으로 돕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한한 비전과 꿈 앞에 지경을 넓혀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는 그 필요를 느끼는 앞에서는 다른 장애인들보다 자기 스스로 장애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장애인을 도와야 되겠다는 필요를 가장 많이 느꼈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같이 있으신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애에 있어서도 신학부와 4년 못지않게 특별한 경험이 우리 천명 선교사의 한 14개월의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신학부 갈 때도 목사가 된다는 개념도 크게 없었던 제가 필리핀 천명 선교사에 있으면서 환자들을 많이 보고 피부병 치과 환자들을 보면서 야, 좀 내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가져보았습니다. 필요를 보고 느낄 때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필요를 내가 마음속에 느끼면 그것을 잘하고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때에 미래와 직업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필요를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필요를 보고 발견하면 내가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그 동기가 생기면 공부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님이어도 눈이 안 보여도 점자책으로 어려운 자료를 찾더라도 박사가 되고 미국에서 인정을 해서 세계를 돕는 그런 리더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6년에 케네디, 레이건, 클린턴 등의 미국 대통령 등과 록펠러 유엔 사무총장 등 이름과 함께 127명의 위인으로 선정돼서 루즈벨트 홍보센터 강당의 기념의자에 세계 127인의 위인에 그렇게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경이 정말로 넓혀지고 온 세계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크게 갖고 계신데 부모님의 기대가 큰데 부모님 꿈보다 우리 하나님 꿈만큼 큰 꿈을 제 삶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많은 책임도 지워주시고 교회에서 부탁하는 그 어려운 부담도 좀 힘들지만 응해 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위도 재능 능력도 더 키워주십시오.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탤런트를 배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이왕 기도할 것 정말 사무엘처럼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적당히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멈추지 말고 다른 우리 성도들 위해서 구도자들 위해서 영혼 구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는 만큼 그런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은 정말 쉬지 않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이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재림 성도 헥스 리즈라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주인공인데 데스몬드 도어스입니다. 진주만 공습 그 전쟁 때 미국과 일본 전투에서 비무장 전투 요원으로서 애국 정신을 갖고 군대에 참여했던 우리 재림 성도입니다. 오키나와 최대의 격전지에서 공격을 시작한 미군은 치명적인 오판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부대의 155명이 언덕 위에 고립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10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많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전체 전령의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유일한 의무병, 재림성으로서 총을 들고 남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의무병이 되었던 누가 무려 120m가 되는 그런 높이를 그 부상자들 한 명 한 명 구해왔습니다. 쏟아지는 포화 속에서 부상당한 다리를 이끌고
12시간의 목숨을 건 사투 끝에 내 목숨을 걸고 다른 전우들을 한 명 한 명 살리기를 시작해서 홀로 약 75명의 생명을 구한 데스몬드 로스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와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비무장 전투 요원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무궁 훈장을 수여한 그런 자랑스러운 죄인 성도였습니다. 그가 드린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면서 주님 한 사람만 더, 한 전우만 더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쏟아지는 포화 속에서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그의 희생정신이 바로 십자가의 야베스의 기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재림교회에서 배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목동 재림교회가 데스몬드 로스처럼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활동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밴쿠버 캐나다에 제가 처음 목회 지었는데요. 그 옆에 한 부흥하는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캐나다 교회죠. 그 캐나다 교회에 전도회를 해서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데 참 놀라운 기적적인 간증과 체험은 한 할머니가 있으신데 활동도 못하시고 전도도 잘 못하신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수많은 리스트, 약 286명의 구도자 리스트를 가지고 꾸준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 사람들이 교회 전도회에 그런 전단지나 핸드비를 받고 찾아와서 침례를 받는데 그 이름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놀라고 교회 안에서 함께 간증을 했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다른 활동은 못하지만 내 기도 목록에 구원하고 싶은 영혼, 교회 왔다 지나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더 넣어서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그 할머니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는 전도회에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고 그 교회가 놀라고 함께 중보 기도에 더욱 열심히 동참하고 있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초청할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누군가 인도할 사람이 나와 가족을 넘어서서 친척, 친구, 이웃, 온 세계까지, 선교지까지 갈 수 있는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간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큰아버지에게 우리 제일 이쪽이 저희 아버님이시고 가운데가 우리 둘째 큰아버님이신데 우리 둘째 큰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 한 간호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귀한 달걀도 삶아주시고 아주 친절하게 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재림 기별을 우리 모르는 큰아버지께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버님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시고 고향에 오셔서 예배소 집회를 시작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연결 속에서 저희 큰 누님이 사촌 언니 집에서 서울에서 다니시다가 큰 언니 따라서 용산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용산교회 교육전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하시다가 우리 사모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제가 가출했던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출했다가 갈 곳이 없어서 구두따기 아저씨 앞에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혼나지 않을 곳이 누나 집이라고 생각하고 큰 누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이제 누님은 이제 동해산교로 전학을 시키시고 제가 목사 될 생각은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 그냥 좀 방황하는 것을 좀 바로잡자라는 생각에 신학과를 갔다가 오늘에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아들도 큰딸도 목회의 길을 가는데 다 접어두고 이제 절에 다니시는 거 다 접어두고 금식하시고 결심하시고 교회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잠깐 나눴지만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저희 아버님이 2년여 전에 돌아가시고 제가 여러 가지 유품들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오기 전에 좀 살폈던 아버님 일기장이 있는데 이만큼 두꺼운 일기장에 그냥 일기를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기장을 써놓으신 것을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신앙하시고 이제 작은 누님이 교회 접촉이 있고 형님이 더 전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한 그 간호사가 저도 참 하늘나라 가서 만나고 싶은 분인데요. 본인은 생각 못하겠지만 그 전도와 선교가 그 한 병자에게 베푼 친절이 지경을 넘어 넓혀서 저에게까지 이르고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미국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의 침례와 영혼 구원의 일을 하면서 계속 열매들이 넓어가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것이
한 명에게 영혼에게 친절하고 구원구자로 가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놀라움과 기쁨의 결과가 될지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동제일교회가 할 수 있는 봉사와 여러 가지 활동들 통해서 지역을 지역사회에 계속 넓혀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일한 분단 국가인 북한 동포들 위해서 주님이 흘리는 눈물과 함께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 2절에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전하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영혼들이 구원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야베스가 그 주님의 뜻,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대사명과 지상 대계명, 원수까지 사랑하고 땅끝까지 사랑의 계명을 전하라는 그것이 우리가 야베스처럼 드려야 할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저의 지경이 목동제일교회, 목동, 서울, 한국이 아니라 북한까지 그리고 세계 선교지까지 지경과 영향력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행복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변화하고 반응하고 따라가겠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죠. 다른 사람 비해서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헌신하면 됐죠라고 제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에 비해서는 최고로 헌신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도는 그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 보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큰 지경을 제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시몬이 낙심되고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세 번째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나는 힘들지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지경을 영혼 구원의 지경을 높이고 십자가를 감당케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재림 기별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3년 신학교를 다니던 때에 조선 민족에 대한 선교사 홍보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조선은 그 당시 1300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죽어가고 쓰러지고 있는데 선교사가 누군가 가야 된다는 호소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를 가기 위해서 인도 언어를 다 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어느 정도 선교사들이 이미 많이 파송된 상태고 한국은 아무도 간 사람이 없는데 다른 주변 친구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럼 남을 비난하는 너는 왜 거길 갈 생각을 안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부담의 마음에 울려왔고 그래서 그토록 준비했던 인도 선교, 인도어를 다 외우고 이렇게 할 정도로 공부했던 인도어를 멈추고 포기하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아직 다른 선교사들이 가지 않은 우리 조선 땅에 선교의 빛을 가지고 지경을 넓히러 찾아왔던 것입니다. 1885년 4월 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정박하여 우리 조선 땅을 바라보고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에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높고 넓은 태평양을 수개월에 걸쳐서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내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얼굴도 비치지 않는 여인들의 얼굴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위의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라. 지금은 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언젠가는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들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저희가 오늘날 이 어두운 선교사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혼들과 선교들에 기도한다면 세월이 흐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파송 1위가 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제 갔다 온 이후에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조그만 미드를 가지고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발목에 고리도 만들어주고 하는데요. 제 발목걸이를 하나 이런 비슷한 걸 만들어주었었는데 한동안 찾고 다니다가 끊어지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색깔이 멋쩍긴 하지만 이것을 그 이후로 지금 십몇 년간 계속 차고 다니니까 이제 달아서 잊어먹고 하면 바꾸긴 하는데 시계는 풀지만 이거는 풀지 않고 그 선교지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으로 차고 다니는데요. 선교지에 그 피고름 난 환자들이 그 얼룩덜룩한 색깔이 참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고 다니면서도 너무도 잊을 때가 많고 왜 차고 있는지도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발이 다치고 별별 피부 상처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제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지를 보고 그 선교지의 피로를 채우려고 한다면 의사든 선교사든 목회자든 어떤 건축 기술자든지 우리가 못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그 지경의 필요를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손으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영문에 보면 Being with me 저와 함께 해주시고 In all that I do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저와 함께 해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진공으로 뭐 국가등을 끓여서 보관해 놨다가 한 번씩 끓여먹게 하는데 뚜껑을 빡빡해서 못 열 때 있으면 저에게 가져와서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힘센 사람이 열면 열리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열지 못하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손이 함께해서 열어주십시오와 비슷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움을 입어 에스라가 사역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절에 노라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관원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막 쫓아가는 상황에 산으로 도망가서 어떤 구리고에서 급히 굴러 들어갔습니다. 이제 피할 곳이 없어서 곧 잡혀 죽을 상황인데 굴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굴로 곧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다 그 사람들이 철수한 이후에 보니까 굴 앞에 자신이 들어온 사이에 거미 죽음이 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람이 들어온 이후에 거미 떼가 몇 마리였는지 모르지만 금세 거미줄을 쳐서 병사들이 올 때 여기는 아무도 들어가 있을 수 없다고 거미줄을 뚫고 들어가면 흔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를 받은 경험의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이 교회 지도자를 보호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는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는도다.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야베스, 고통과 환란의 상황 속에서 엎드려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들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힘들 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돈을 좀 도와주시고 나서 이것도 이렇게나 저것도 저렇게나 좀 간섭하면 어떻습니까? 돈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간섭하는 거는 좀 자녀들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 돈만 주실 뿐만 아니라 간섭까지 주셔서 코치까지 주셔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보호되는 양떼가 되면 사탄이 밀값으로 사려고 청구하여도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 속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주님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사도행전 11장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강하고 능한 주님의 팔이 초대교회에 함께 할 때 수많은 영혼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주의 손이 저의 삶과 우리 교회 삶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강한 능력의 손 때문에 수다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해달라는 것,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손이 함께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Keep me from evil. It may not grieve me. 모든 환란과 죄의 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도 언젠가 잘못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그런 특별한 강구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악을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 막고 보호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That I may not cause pain. 또 다른 한 번역에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요. 제가 고통을 초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있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지 않고 이웃사람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않고 그리고 내 삶에도 고통을 초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며칠 전 살펴봤던 그 12 스텝처럼 하나님과 주변 사람과 나의 자신의 모든 관계에서 아무런 고통도 죄책감도 초래하지 않게 꾸준히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우리를 위해서 비옵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야베스가 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되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강정우 박사가 장님이 되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천막에 조용기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천막에서 시간이 흐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0만 명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미국 세미나리 대학교에서 교수들과 신학생들을 보내서 성장학 샘플로 공부하는 교회가 될 정도로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운동장에 모든 사람이 모아놓고 특별 집회를 할 정도로 유명해진 그 조용기 목사님. 그런데 그 많은 축복을 받고 그 지경이 세계적으로 넓혀지고 복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강용우 박사님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강용우 박사님은 장님이지만 끝까지 존경받는 자녀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조용기 목사님은 끝에서 끝부분에 그 악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슬픈 마지막을 남긴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지막까지 충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옥동제일교회 성도님께 구하는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찬송하려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기도응답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서 기도할 때 시몬에서 베드로만 되고 잘되기만을 바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위로를 해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바깥에 있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해주시는 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로받고 아이고 좋다 살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용기 목사님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그 축복 속에 잘되고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 재산도 챙기고 부자되고 잘 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없는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기가 기회의 기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의 위기, 위험 속에 있을 때 기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태평양 청어잡이 물고기들이 다 바다에 한국에 도착하면 죽어버리는데 한 배에 물고기만 살아있었는데 그 비결을 알아본 즉 그 배에는 메기 몇 마리를 넣어놨다고 합니다. 메기들이 청어를 잡아먹으려면 몇 마리 잡아먹히긴 하지만 살려고 도망다니다가 다 살아서 한국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도움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정 과일을 자르는 것이 아프지만 잘라야만 더 큰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 시티에 들어갔습니다. 출판사와 인쇄소를 찾아다니면서 좀 직업 좀 달라고 사정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찾을 수 없었고 하루는 예배 날짜가 돼서 그냥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허전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사연을 듣고 교회에 그냥 조그만 빈 방을 청년에게 주면서 교회 일을 좀 하면서 좀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시골 교회 구석 창고방에서 그 청년이 있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 창고에 쥐가 많이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쥐를 자꾸 보고 쥐한테 먹이를 주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나중에 그토록 유명한 미키 마우스의 그림이 됐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월트 디즈니, 미국에 오시는 이 청년 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쥐가 나오는 그 교회 구석방에 가기 전에 다른 좋은 일자리가 생겼더라면 그는 이런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신앙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처 골방에서 보기 싫은 그 쥐를 보면서 그린 그 미키마우스가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계를 사로잡은 미키 마우스의 아이디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에 고난과 십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혹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토스카니니라는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그가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되기 전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악보를 잘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보 보고 그냥 하면 되는데 자기는 보지를 못하니까 악보를 그냥 자꾸 연습하면서 다 외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지휘자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서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악기 연주자들은 자기 것만 볼 줄 알지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유일하게 악보 전체를 외우고 연주를 했던 그 토스카니니가 대타로 지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지휘를 잘했던지 인정을 받고 발탁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지휘자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오히려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용우 박사님이 장님일 때 어쩌면 눈을 띄워주셨으면 그냥 눈 뜬 눈으로 공장에서 공돌이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에 이든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약 2,800억 원을 투자해서 에덴 동산, 잃어버린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의 환경을 그럼 만들었다는 건데요. 바람이 맞지 않는 온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너무도 아름답고 천국 같고 비바람도 몰아치지 않는 아름다운 최고의 에덴 동산 같은 곳인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 나무들이 왜 픽픽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바람이 불어야 쓰러지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왜 쓰러지는가 알아보았더니
식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평상시 겨울이 지난 후 봄철에 비바람이 불어올 때 이렇게 바람에 가지가 날리는 것이 애처로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초봄에 가지가 흔들릴 때 가지가 점점 튼튼해지고 뿌리가 더 굳건해지고 영양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이 있어야만 뼈가 굳게, 뿌리가 굳게 내려가서 버티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가로쇠 나무를 철저하게 보호해줘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한 다름없는 그곳에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시련이 없는 곳에서 나무들이 쉽게 넘어지는 상황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벼농사할 때도 비바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시련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 시련이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좋은 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의 수목 한계선, 그 위를 넘어가면 나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무릎 꿇는 나무가, 기도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매서운 바람이 부는지 가만히 꽃게 서서 버틸 수가 없어서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고 있는 기도하는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도 시련이 차갑고 매서워서 가만히 꼿꼿이 교만하게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런 기도하는 나무처럼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나무가 악기를 만들면 가장 소리가 공명이 잘 울리는 아름다운 명품 바이올을 만드는 그런 재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그 치유와 시련 속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악기가 되듯이 그 강영호 박사님의 시련을 모두 통과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율을 노래하는 위대한 악기가 하나님 전에 들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개는 돌에 붙어있는 삿갓조개라고 합니다. 얼마나 돌에 콱 붙어있는지 칼을 콱 순간에 대야만 떨어지지 그냥 서서 이렇게 돼서는 뗄 수 없는 조개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유인즉 파도가 칠 때마다 그 파도가 치는 게 상당히 속도가 센가 봅니다. 칠 때마다 달라붙고 달라붙고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엄청 차서 달라붙어 있어서 도저히 떼낼 수 없을 정도로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시몬이 계속 시련과 과정 속에 주님의 사랑과 기도를 받고 반석 되신 주님께 붙으면 천주교에서 뭐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반석이 될 수가 있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험이 있되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축복이 시련을 극복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금이 순결하게 제련되고 뜨거운 과정을 통과하면 순금이 나오듯이 내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순결한 정금처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집갈 때 진주를 준다고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이 진주를 frozen tears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딸이 시집살이를 가서 시집에서 아무리 힘들고 눈물이 나더라도 참고 버티고 견뎌야지 그러면 그 참고 버티는 과정 속에 진주처럼 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개의 쌀, 여린 쌀 속에 모래가 살짝 들어와서 딱 박히면 여러분 손에 가시가 찔릴 때 아픈 것처럼 그 조개의 그 살이 아주 아파할 텐데요. 그 아플 때 계속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을 몸에서 온몸을 힘을 다해서 짜내고 해서 그 모래를 주변을 덮고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 아름다운 진주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시련이 주님과만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의 진주를 만드는 시련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남부를 열리는 눈물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기도만 하시면 그 눈물은 여러분의 인생의 진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 영롱한 진주가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열매 맺히는 하늘나라 열두 진주문을 통과하는 그 천국에 여러분은 그 진주의 품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토벤 야베스의 이름 고통이라고 지을 만한 이름 베토벤이 11살 때부터 극장을 구걸하고 음악을 공부하고 30살에는 음악에 있어서 생명처럼 소중한 시각이 아닌 청각까지 잃어버린 상황에서 너무도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기도와 결심을 하고 음악 공부를 하고 노력한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부르의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음악으로 표현된 것이 환희의 노래로 끝나는 그의 음악이었던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부를 만한 닉 브리치지가 수많은 청년들에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이런 불구로 태어났으니까 정말 고통이라고 야베스라고 불릴 만한데 그 한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 그 여인은 야베스처럼 고난을 극복한 주인공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시간 달려면 계속 노력하면서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그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세계 각국을 다니며 그녀의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쁜 소리를 받는 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인생을 살도록 축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레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산상부 10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것들에게 채석되어 깎이고 끌내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나 제일 마지막에 그분의 보석만이 공존의 시간대로 다듬어진다.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시고 그 상처를 입으신 채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고 베드로도 돌이킨 이후에 다른 형제를 굳게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기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기도를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 험한 고갯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길 원치 않아요.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 가게 하소서. 예수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넓고 평평한 그런 길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첫째 좁은 험한 길이라도 주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믿음 주소서.